안녕하세요. 꽃대신다 유화정 무당입니다. 지난 시간에 날짜가 10월 31일 날 올라갔던 영상이에요. 유튜브에 많은 무속인이 알려주는 비방들 과하게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해가지고 올라갔던 영상이거든요. 거기에 이제 눈불리라는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, 선생님, 제가 얼마 전 다녀온 곳에서는 그분이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애동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단지에 소금하고 팥하고 섞어서 놓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. 팥을 끓여서 가게 문앞및 현관에 놓은 다음 30분 후에 버리라고 하셨던데, 왜그 후에 손님이 더 없는 걸까요? 기분 탓인가요? 요즘 너무 힘들고 매일 머리 아파 신경과에 약을 타 먹고 있어요. 약을 먹어야 자고요. 너무 힘듭니다. 도와주세요. 두 가지를 봐요, 저는. 어떤가요? 한 가지는 기분 탓도 있어요. 그 사람이 너무 우울해. 심기적으로 너무 안 풀려. 운기가 조금 막혀 있을 수도 있고. 또한 가지는 그 터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. 터요? 뭐, 더 손님이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장사하시는 분 같아. 우리가 이제 예방, 내가 비방은 무당만이 할수 있는 게 비방이야. 예방은 미리 예측해서 알려주는 거야.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, 더 정확한 거는 그 사람의 사주성명이 있어야 되겠지만, 그 터의 기운이 있으니까 그 예방을 알려줘도 손님이 효과가 그 예방을 써도 별 크게 본인이 못 느끼는 거야. 나아진다라는 게 없는 거고, 또 하나는 본인 자체의 기운이 되게 저조한 그런 기운이고 힘든 시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운기가 막혀 있으니까 손님이 뚝 끊겼다고 나는 봐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조금 이렇게 댓글로 내가 해소했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거든요. 어디 가까운 지인 뭐 아는 분그 지역 내에서 좀 가까우신 분이 있으면 좀 자문을 얻어야 되고요. 또그 애동 기자라고 하면 신내림을 얼마 안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어떤 이렇게 다양하게를 못 짚어줬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알려준 그 방법이 조금 잘안 됐다라고 하면 이제 뭐 그게 방식이 틀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적중하게 안 맥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. 그래도 계속 손님이 안 된다. 그래도 계속 뭐 답답하다. 내가 조금 뭐안 풀리는 것 같다. 이러면 조금 무속인한테, 무당한테 다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선택을 하셔야죠. 그죠?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선생님 그 소금 영상 있잖아요. 그게 가장 간단하면서 정말 참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아니, 지금 생각이 나한테도 드네요. 와요. 손님들이. 나 그렇게 선생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손님이 없어요? 그래서 너한테 안 맥히나 보지. 왜 그래요? 너한테 안 맥히나 보지. 그랬더니 그걸 조금 봤을 때 금방 오늘 내일로 보지 그렇죠. 말고 그게 지금 재물 상승인데 네가 오늘 인생 다 살았니? 내가 그래요. 너 오늘 다 살았어? 그건 아니죠. 그럼 내가 그거 얘기한 지 얼마나 됐냐? 한 20년 됐니? 내가 그러면 아니요. 그러면 좀 지켜봐. 그렇죠. 내가 봐요. 너무 서두르지 말고 릴렉스하게 갈 때는 영어 잘해? 릴렉스 맞아? 아, 맞아요. 좀 릴렉스하게 갈 때는 가야 되는 거야. 너무 요즘 바쁜 시대라고 너무 급해, 다들 진짜. 무당이 조금 말 잘못했다가는 요즘에는 매장시키는 것도 무서워 아주. 그러니까 여러분, 하여튼 오늘 이 아까 전에 그 댓글 남긴 분도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, 또 방법이 있으니까 속상해하지 마시고요.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좀 취해서, 또 요거 했을 때 요게 안 되면 요것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셨죠? 네, 건강하세요.